자, 미래에셋대우 투자센터 서초 WM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와 함께 시황 점검해 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저희 우리 개장 시간에 걱정이 엄청 많아서 미국 시장이 빠지고 어제 또 빠져서.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 시장도 네. 폭락세였고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독일을 비롯한 유럽은 네. 약보합 정도고요. 미국은 네. 다행히 좀 그 선물이 약간 상승세인데요. 어쨌든 좀 이따 이제 미국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미국의 경기 부양책은 좀 물 건너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뉴스가 나왔을 때 오늘 미국 선물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약 상승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네. 그렇게 큰 변동 없이 괜히 이제 우리 시장만 코스닥이 그 뉴스 나오고 중간에 마이너스까지 한번 떨어진 적 있습니다. 예. 오전에 플러스 2%까지 봤다가 네. 그래서 그 오늘 우리 장 보면은 오전이 좀 좋았잖아요. 오후가 좀 아쉬웠고 그렇죠. 좀 조금 네. 밀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좀 아쉬웠는데 중국은 이제 또 정리를 해보면 네. 오후 장이 더 좋았습니다. 요새 이런 모습을 중국이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전에 마이너스였던 상해종합지수도 어쨌든 강보합으로 좀 올려놨고 네. 뭐 기술주들 심천지수나 이런 것들 다 상승세가 좀 늘어났는데요. 예. 그래서 뭐 중국 증시는 두 가지 키워드면 오후장이 더 좋았다. 그리고 예. 어제에 이어서 기술주들이 더 상대적으로 좋았다. 예. 뭐 좀 오중전에 기다리는 것들도 조금 묻어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 것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그래도 대형 IPO를 기다리고 있고 미국 대선을 기다리고 있는 좀 그런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중국부터 차근차근 한번 볼까요? 네, 지수 먼저 말씀드리면요. 상해종합지수는 0.1%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예. 심천성분지수 0.59% 상승했습니다. 예. 창업한지수는 1.26% 상승했고요. 과창50지수는 2.19%. 기술주들이 좀 괜찮습니다. 항생지수만, 홍콩 항생지수만 0.53% 하락했고요. 예. 하지만 또 기술주 위주의 항생테크지수는 0.84% 상승했습니다. 그 아무래도 가장 화제가 되는 게 지금 N2그룹 얘기죠. 아, 근데 진짜 그 누굽니까? 잭마. 네.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뭐 예. 유럽에 아주 미국의 일론 머스크도 대단하고 뭐 네. 제프 베조스도 대단한데 잭마만큼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상장을 이렇게 해버려요? 그렇죠. 예. 네? 네, 뭐 대단합니다. 뭐 물론 이제 10년 이상 그 10년 정도 이제 끌고 온 기업이긴 한데요. 예. 일단 공모가 확정이 됐습니다. 예. 뭐 쭉 저희 그 글로벌 라이브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홍콩 뭐 $80 그다음에 상해 68.8 위안으로 공모가가 나왔고요. 네. 이렇게 보니까 그 이제 공모 규모는 이제 345억 달러. 예.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사상 최대 규모가 그렇죠.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과창판이랑 홍콩 동시 상장을 하는데 상해 과창판은 이제 뭐 알리바바도 또 추가로 더 들어가고요. 전략적 예. 투자자 이제 1년 보호 예수를 걷는 물량이 80%로 이미 기 완료가 됐습니다. 예. 우리로 치면 이제 그 기관 물량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알리바바는 여기서 더 청약을 받으면서 물량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한 32% 전후 지분율 유지할 걸로 보이고요. 네.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늘었어요. 저희가 뭐 2,000억 달러, 2,500억 달러 했는데 공모가 기준으로 해보니까 3,134억 달러고요. 예. 환율 좀 떨어졌지만 이제 354조 원이기 때문에 지금 그 규제 못해주가 한 350조 원 조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상해 기준으로 그 이제 1등 기업이 또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공상은행에서 규제 못해주로 바뀌었는데 이제 예. 또 당연히 또 상장은 또 오를 거예요 아마. 그러겠죠. 뭐 400억 달러 넘을 수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뭐 따상이 있나요? 따상은 홍콩은 이제 상한가가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과창판도 첫날은 말씀드렸듯이 상한가가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얼마나 오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구나. 일단 29일 날 청약을 하고 일단 예정으로는 5일 날 상장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네. 투자자분들은 홍콩 시장에서 5일에는 이제 좀 투자를 하실 수 있다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어쨌든 또 우리도 큰 기업들 상장하면은 지수 편입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마찬가지입니다. MSCI는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조기 편입 하려고 하고요. 워낙 지수가 크니까. 네, 뭐 네. 1등 기업이니까 시가총액으로 그래서 네. 홍콩 내에서도 이제 항생지수, 항생테크지수 조기 편입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텐센트도 다시 신고가를 쳤어요? 네, 뭐 알리바바의 또 영원한 라이벌 텐센트 네. 아니겠습니까? 그 텐센트가 오늘 4.19% 올랐는데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그 리그 오브 레전드 우리가 롤이라고 하는 게임 있잖아요. 예. 가장 많이 PC방 점유율 우리나라 한 50% 정도 돼요. 다 이것만 하는데 전 세계 이제 PC 매출, PC 게임 매출 1위 게임인데 이 모바일 버전이 이제 나옵니다. 네. 그동안 클로즈 베타 서비스를 좀 했었고 이제 내일
한국, 일본, 동남아의 오픈 베타 서비스를 시작하는데요. 예. 요거의 모바일 버전을. 근데 이거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글로벌 런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근데 왜 텐센트가 오르느냐? 이거 만드는 회사가 라이엇 게임즈라는 회사인데요. 예. 텐센트가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 텐센트가 이제 그 중국 최대 게임 퍼블리셔잖아요. 그렇죠. 게임을 이제 유통하는 회사죠. 예, 유통하는 회사인데 번돈 가지고 게임사 지분을 계속 사들였어요. 어떤 그렇죠. 게임사 지분을 갖고 있냐 보면은 브롤스타즈라고 뭐 어린이들도 되게 많이 하는 게임이 있는데 슈퍼셀. 예, 슈퍼셀 지분 84%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요새 애플이랑 싸우느라고 되게 유명해진 에픽게임. 에픽게임즈 포트나이트 그 게임 만든 회사인데 요것도 40% 갖고 와, 있습니다. 이건 거의 최대 주주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액티비전 블리자드 세계 최대 게임 업체잖아요. 네. 요것도 5% 갖고 있고요. 아이고. 뭐 국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넷마블 17.5% 갖고 네. 있고요. 어, 그리고 크래프톤 이제 상장한다는 얘기가 떴는데요. 내년 상장한다고 그 배틀그라운드 게임 그렇죠. 만든 회사 13.2% 갖고 있고요. 예. 카카오 게임즈도 5.6% 갖고 있고 또 카카오도 6.49% 갖고 있거든요. 아이고. 대단하네요. 예, 뭐 그 밖에 뭐 전 세계 수많은 게임 회사들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예. 게임 회사들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뭐 세계 최대 게임 플랫폼이자 게임의 뭐 지주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쨌든 그 롤 모바일 뉴스로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알리바바랑 어쨌든 시가총액으로 자존심 싸움이에요. 지금 현재 알리바바 좀 높죠? 예, 뭐 텐센트가 높았던 적도 있었는데 알리바바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935조 원 네. 정도 하고 있는데 텐센트는 이제 오늘 올라서 816조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둘의 이제 라이벌 대결 뭐 좀 재밌게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아시아에서는 아 우리 좀 우리 삼성도 이 정도까지 커졌으면 좋겠는데 뭐 어쨌든 극동 아시아 그런 아람코를 제외하고는 아시아의 1, 2위 기업이니까 그러네요. 이 기업들의 좀 엎치락뒤치락 경쟁도 좀 잘 봐야겠습니다. 네. 자 유럽 어떻습니까? 아까 뭐 약보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독일 증시가 3.71%나 빠졌었어요. 네, 정말 맞습니다. 많이 빠졌는데. 네, 뭐 아까 조금 또 회복하나 싶더니 조금 더 다시 빠지는데요. 예. 독일이 0.24% 빠지고요. 영국은 아까 좀 플러스였는데 0.05% 마이너스로 예. 바뀌었고 프랑스는 이제 어제 좀 덜 빠진 영향으로 이제 0.75% 빠지고요. 유로스탁스도 0.3% 빠지는데요. 어제 어쨌든 독일이 3.71% 빠졌고요. 그건 이제 SEB이라고 하죠. 이제 SAP의 예.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어제 독일의 시가총액 1위 업체예요. SAP가 예, SAP가 예. 이제 오라클과 이제 양대 산맥으로 그렇죠. ERP라고 하는 이제 전사적 자원 관리 모든 예. 회사들이 쓰는 프로그램. 여기가 시총 1위예요? 네, 독일 1위 기업입니다. 오. 그래서 그 근데 지금 떨어져서 한 155조 원밖에 안 되거든요. 예. 잘 나갔을 때도 한 200조 원 정도였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 뭐 독일이라고 하는 국가에 아, 정말 이게 좀 그 히든 챔피언 스몰 기업들로 좀 강소 국가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예. 대기업이 이렇게 큰 게 없구나. 삼성전자에 비해서 그렇게 좀 알 수 있는데요. 이게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좀 예상치를 하회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 이거 저희 김수진 연구원이 정리를 해 주셨는데 가이던스도 하향 조절을 했어요. 이게 이제 ERP가 이게 사실은 코로나에 좀 어려운 그 영역이었다고 해요. 예. 김수진 연구원 얘기가 왜냐면 이게 온프레미스라고 해서 기업의 자체 데이터 서버로 그 프로그램을 깔아서 쓰고 있었는데 예. 이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지 않으면 재택근무랑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기업들도 당연히 오라클도 마찬가지고 예. 다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걸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 기업들이 자기들 클라이언트들이 어려우니까 이 지출을 줄이면서 전환하는 속도가 좀 늦어지니까 네. 실적도 줄었고 가이던스도 낮게 좀 줄이면서 발표를 하면서 어제 1.62% 빠졌어요. 예. 지금은 한 2% 정도 반등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오늘 미국 시황을 보면 이 SAP 영향으로 미국의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오라클 같은데 예, 뭐 오라클은 당연히 좀 안 좋을 수 있는데요. 예. 그런 발표들이 나왔는데 이제 김수진 연구원 좀 의견이 좀 다르다. 왜냐하면 이 업체들은 기존의 걸 포기하면서 클라우드로 넘어가야 되는 시장이고 처음부터 클라우드로 접근하는 이제 그 사스 기업이라고 하죠. 그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네. 미국의 지금까지 각광받았던 뭐 서비스 나우나 그 CRM 코드 쓰고 있는 세일즈포스나 이런 기업들은 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연결해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건 있잖아요. B2C의 인터넷 기업이나 이커머스 기업보다 B2B를 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주가나 좀 덜 좋았던 건 있었는데 네. 그거의 대표 주자인 마이크로소프트 B2B의 이제 대표 주자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장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좀 주목해서 좀 보면 그렇군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이 훨씬 더 관심이 가는데 어제 워낙에 많이 물론 이제 종가 부근에서는 조금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네. 장중에는 장중 저점에는 약간 공포스러울 정도 맞습니다. 분위기였거든요. 예. 예. 그 오늘은 그래도 선물이 좀 계속 약하지만 플러스를 보여주다가 예. 지금은 좀 늘어났고요. 나스닥 선물이 0.54% 플러스, S&P 500이 0.41%, 다우존스도 예. 한 0.27% 지금 플러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장중에 나온 뉴스인데 어쨌든 경기 부양책은 당분간 좀 물 건너갔어요. 상원이 이제 휴회에 들어갔습니다. 11월 8일까지. 그러면 이제 대선 이후까지 이제 휴회니까 이제 당연히 뭐 통과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휴회하기 전에 이제 에이미 코니 베럿인 이제 연방 대법관 지명자 인준안만 통과를 시키고 휴회를 했어요. 그건 뭐 상원은 공화당이 잡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탈표가 한 표밖에 없었다고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법원이 이제 6-3으로 보수 성향이 돼버려서 트럼프가 만약에 근소하게 지면 진짜 불복으로 갈 가능성은 좀 더 높아졌다. 불복으로 가서 대법원까지 가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이 엄청 길어질 거고 그렇죠. 그러면 미국 전국도 혼란스럽지만 금융시장은 불확실성. 아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뭐 제일 좋은 거는 네. 이제 트럼프가 이기거나 아니면 좀 그 의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의 네. 좀 격차로 지거나. 근데 그럴 가능성보다는 근소한 누가 이기든 간에 근소한 차. 근소하게 되겠죠. 그죠? 예. 현장 투표와 우편 투표가 각각 갈려버리는 상황. 그렇죠. 예.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요. 두 양반 골방에 넣어놓고 짱깨 뽀하라 그래야 되나? 예, 네. 네? 그래서 아니, 금융시장에는 진짜 심각하다는요 그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항상 그렇죠. 불확실성보다는 나쁜 결과가 훨씬 더 시장에 좋다. 그래서 결론이 좀 났으면 좋겠는데요. 하지만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도 미국 선물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좀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예. 이게 경기부양책이라는 거는 어쨌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예. 재무부에 1조 7천억 달러의 현금 예치금이 있기 때문에 예. 시간의 문제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예. 시장은 어쨌든 지금까지 경기부양책에 목을 맸다면 좀 자생력을 갖춘 뒤에 예. 나중에 이게 좀 플러스 알파 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 나오는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오늘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예. 이게 이제 100위 기준인데요. 이게 100위 기준이 참 재밌는 게 1985년에 조사했던 걸 평균치를 100으로 해서 하는데 예. 작년에는 120에서 140을 넘나들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80대까지 떨어졌던 네. 거거든요. 지난달에 깜짝 발표를 했어요. 예상이 89.2였는데 101.8을 발표했거든요. 예. 일단 지금 102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 각종 소비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되게 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좀 중요해 보이고요. 좀 경기 부양책이 됐으면 더 잘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부분만 좀 아쉽다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부양책이 시점이 참 중요한 게 미국은 이제 사실 11월 말부터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시즌부터 크리스마스 뉴이어 시즌까지 쭉 이어지는 네, 엄청난 소비 시즌이죠. 소비 시즌인데 쓸 돈이 없네요. 그죠? 글쎄 말입니다. AMD 실적 발표한다면서요? 예, AMD가 장마감을 실적 발표하는데요. 지난 예. 이제 지난주에 인텔이 실적 발표하고 10% 넘게 빠졌는데 예. 보면은 이제 엔터프라이즈랑 이제 공공 부분이 좀 안 좋아서 그 어닝 쇼크가 났고 예. 그 의외로 PC 부분이 안 좋을 거라 봤는데 좋았거든요. 예. 근데 AMD는 지금까지는 어쨌든 주 매출은 PC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할 수도 있는데 또 방금 전에 한 시간 정도 전에 깜짝 뉴스가 또 나왔는데 유영호 의원이 좀 정리해 주셨는데 자일링스 인수설이 지난번 돌아서 정리 한번 예. 해드렸는데 그때 300억 달러로 인수설이 돌았거든요. 350억 달러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50억 더 줬네요. 네, 그래서 자일링스는 지금 시간에서 한 12% 정도 오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한번 쭉 정리해드렸는데 AMD 지금 돈이 없거든요. 사실 잘 좋아진 지 얼마 안 돼서 네. 그 부분은 좀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지 오늘 또 실적 발표에서 그 부분도 얘기를 당연히 하겠죠. 그렇게 한번 좀 그러니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AMD와 인텔의 위상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할 줄은 1년 전에는 장희성 선임 매니저도 모르고 그렇죠. 저도 모르고 반도체 애널리스트 역시 몰랐던 것 같아요. 외계인이 와서 그 어디 감금돼에 있어서 기술 개발하는 회사라고 맞아요. 저희가 알고 있었잖아요. 예. 자, 미래세대우 투자센터 서초 WM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와 함께 글로벌 시장 상황 점검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